태풍 종더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열기에 어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들어서만 벌써 여섯 번째 기록 경신인데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폭염을 시키기는커녕 한증막 더위를 몰고 오면서 전력 수요가 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5시에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은 된 반면에 호남의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8.2기가와트, 예비율은 8.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5시와 6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연달아 최대치를 경신하며 하루에 두 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벌써 여섯 번이나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력 설비에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도 22일까지는 높은 전력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